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제 입에 붙여주시고 우리 형제님들 마음에 모두 다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우선 말씀만 펴두시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인데 뭐 장제목은 뭐 회개에 대한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뭐 잃어버림에 대한 그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지난 주간에 두 번의 잃어버림이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잃어버림이고요. 첫 번째는 제가 프레이포유 사역 때 항상 등에 메었던 가방이 있습니다. 프레이포유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샀던 것도 제 외투 잘 아시죠? 프레이포유 찍혀있는 거. 외투와 가방을 구입했었거든요. 프레이포유 사역과 줄곧 함께해온 간식을 넣는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가방 안에는 프레이포유 단체 직인과 저의 인감 도장과 여러가지 물품과 한 분 자매님의 후원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 두고 내린 것을 알고 바로 용무실로 가서 열차 번호를 확인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열차가 앞으로 정차하려기에 전화를 걸어 찾아주시기를 바랬지만 돌아오는 답은 찾지 못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문산역, 종착역에서도 전화를 걸어서 이제 거기는 이제 마차가 이제 도착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체크를 부탁했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답을 듣고 저는 누군가 가방을 가져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의 하차가 많을 법한 역에 가서 이동해서 역무실에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드려서 도난 신고와 여러 가지 조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날 밤은 하루 종일 멍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요일날 사역 장소로 나오면서 바로 지난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아니지, 지난주 수요일. 몸은 가방이 없어가지고 가벼운데 마음은 무겁기만 하더라고요. 열차를 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경의중앙선 분실물센터를 검색해서 제 가방에 대해서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요. 그 수요일 아침 모임 끝나고 나죠. 문산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방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임 전인가요? 바로 전. 그리고는 사역이 끝나고 문산역으로 종점역에 가서 가방과 내용물을 확인하니까 잃어버리기 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나서 토요일 날 두 번째 잃어버림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주변에 아이들과 아들, 딸과 함께 자주 가는 상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아이들에게 매주 한 차례씩 이상 들리는데 들릴 때마다 그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표가 매겨진 물품들을 보면서 너희들 원하는 거 한 가지씩 골라서 사자 하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곳이죠? 뭐든지 다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죠. 저는 항상 들리는 곳이기에 그리고 매주마다 각기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물품을 고르게 하고 저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필요한 게 없다고 확인하고 아이들을 다시 찾는데 막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장 안에 없으면 매장 주변에 있겠지라는 생각에 주변을 돌아다녀 봤는데 보이지 않는 거야. 느낌 이상한 거야.
이곳저곳 가보고 화장실 구석구석 다 열어보고 다른 매장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가지고 둘째에게 하성이 찾아봐라 그리고 매장 점원에게 CCTV 확인 요청도 해도 없고 다른 매장에 가서 점원들에게 4살 남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보면서 혹시 녹화된 영상을 볼수 있는지 확인하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정말 1시간 정도는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별의별 생각이 달들고 도대체 어디 갔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매장 옆에서 좀 거리가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막내가 발견되었고 막내를 데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로 데려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총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딱 발견하고 보니까 얼굴이 긴장되었고 상기되어 가지고 아빠 어디 갔느냐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의 모습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게는 이제 수년,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어떤 소중한 것들의 잃어버림이라는 거를 단 4월이라는 시간 동안 겹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게는 이것이 무언가 제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린 소중한 것에 대한 의미를 놓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요. 현재 제게는 소중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족, 프레이포유 사역, 형제, 자매들, 거리와 좁은 방에 계신 분들, 친구, 친척 등등. 그런데 지난 두 번의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프레이포유라는 사역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딱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이걸 말하시려고 내게 두 번간의 잃어버림을 경험케 하셨구나. 프레이포유 사역이 지난 8년 전부터 횟수로 쭉 이어져 오니까 많은 부분에서 제게 소중한 감정으로 이 사역에 임하기보다는 이제 일상적인 자연스러움 혹은 너무나 그냥 내게 맞는 옷, 편한 옷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친한 형님들 내일 보고 어머님, 아버님 내일 만나러 간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정만으로 사역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일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프레이포유 사역을 놓치고 혹은 잃어버리면 넌 정말 큰 것을 놓친다 라는 것을 제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대표이기도 하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 번의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프레이포유 사역을 잃어버리게 되면 넌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단코 프레이포유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행복함과 그리고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현재도 별로 주는 것도 없이 현재도 저 별로 받는 것도 없이 저는 너무 풍요로워요,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프레이포유가 제 인생의 스승이며 동반자이며 제 꿈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프레이포유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레이포유를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요. 주님께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이포유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역을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제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주님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제게 하시고, 또 어떤 만남을 준비하셨고, 어떤 기도를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8년째 그렇게 주님을 제 몸으로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어떨 때는 제 코의 호흡과 같이 가깝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되지요. 목사로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성격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난 성격, 조급한 성격, 거친 성격,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레이포유 사역을 통해서 뭔가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성격은 안 변해요.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주님만 가깝게 느껴지면 되는 거죠. 주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프레이포유를 통해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프레이포유 사역을 잃어버리면 넌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뭐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야. 뭐 이런 것도 되겠지. 그큰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저는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큰 것은 무엇입니까? 프레이포유가 아니었다면 저는요, 지금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제겐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던 전임 전도사 혹은 부목사 시절 그 교회 사역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으로 아마 지금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님이 장의사를 하셔가지고요. 항상 관을, 빈 관을 옆방에 두고 항상 잠을 지금은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뭐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리 빨리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서 제몸 상태를 아시고 때가 되었는지 한분 한의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한의사. 제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한 아픔이었고요. 또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질 체력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PT 하거나 여러 가지 훈련하면요. 체력이 딸려서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매일 저녁 때만 되면 한 30년 이상, 한 10살 이상부터는 매일 저녁 때만 되면 몸의 기운이 완전히 소진되고 눈이 충혈이 되면서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저는 제 운명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약을 먹고 고쳤습니다. 약선전이 아닌데 이게 아직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지만 제가 제 몸을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기력이 올라온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큰 병으로 두 분이 몸이 안 좋으신데 동일하게 한약을 먹고 몸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주님의 프레이포유 사역을 계속 하니까 주님이 저를 계속 더 써먹으려고 더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계속 낫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의도와는 제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딴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계속 여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프레이포유는 너무 소중하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은 대부분 프레이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지만 수년이 지나서 지금도 그 소중함을 여러분 몸서리치면서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 프레이포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까? 여전히? 뭐 처음부터 소중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하면 뭐할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몸이 이제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사회로 나가서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 약간은 남겠죠. 하지만 이 사역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저는 종일 뿐이니까 아무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이포유를 알고 찾아오시는 외부 동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이포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 처음에는 느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가세요. 제발. 여러분이 프레이포유를 미적지근하게 잡고 있으니까 새롭게 오셔야 할 분이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활동할 분들이 오시지 못하고 막혀 있는 거죠.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사역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놓지도 않는 분들 때문에 새로운 동역자가 지금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레이포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잘 알고 있는 100마리의 양 중에 3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것. 첫 번째, 어떤 이제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양이 주인이 싫어서 도망치는 경우는 없잖아요, 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양이 어쩔 수 없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잃어버린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거는 100%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이 뭐 생각이 있어서 집을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 또한 잃어버린 경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로 두 아들 중에 막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했어요. 그 막내 아들이 망나니 같이 놀다가 제멋대로 아버지의 몫을 받아서, 내 소유를 받아서, 허랑망탕하게 사회에 나가서 놀고, 마시고, 여자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무튼 잃어버린 비유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중에 두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막내 하성이를 잃어버린 경우는요, 첫 번째 유사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하성이도 제가 싫어서 떠나간 건 아니겠죠? 그리고 3일 뒤에 제가 가방을 잃어버린 경우는요, 두 번째 비유와 비슷합니다. 제 실수로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마지막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경우는요, 우리 프레이포유 사역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힘도 있고, 돈도 더 벌고,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혹은 뭐, 술도 더 마시고 싶고, 여자도 탐하고 싶고, 그렇게 나간 거죠. 이상하게 이게 조합이 맞춰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말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1절에 답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다른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 1절에 있더라고요. 1절. 다 같이 우리 한 두 번 정도 읽어봅시다. 너무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아오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그 주변에 항상 에워싸고 있는 무리 중에 대다수는 이노야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이란 말은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부류의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냥 세리와 죄인 같은. 세리와 죄인 같은. 요즘 말로 바꾸면요. 뭔지 아세요? 이 노숙인과 쪽방촌 사람들 같은. 이 소외계층 사람들. 요즘 한국에서 거리의 분들과 좁은 방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뭐죠? 다 하는 이유? 뭐죠? 바로 코로나의 주 타깃인 일반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는 도심 속의 섬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같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부르심의 부류의 사람들도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을 현대어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편집해서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그 어디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가지 잃어버림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각각 다른 잃어버림에 대한 경우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분들,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부 다 오, 자기의 이야기구나. 오, 이건 내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인 거리의 분과 조부망 분들이 너무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분들이고 잃어버린 분들이고 네가 간절히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 포유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권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아까 안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 외에는 현장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8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Pray for you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제게 하신 말씀이고요. 소중히 여기면서 하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프레이포유의 이 나아감과 만남과 교제와 접촉과 대화와 사랑의 전함과 꼭그러 안음과 물품과 간식의 전달과 이 기도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재확인임을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그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알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프레이포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프레이포유를 소중함으로 간절한 언약의 약속으로 선물로 받은 우리 프레이포유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의 형제 자매님들, 동역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